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또 감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감산을 어떻게 보면 공식화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치킨 게임을 하면서 뭐 D램이나 낸드 쪽에서 봤을 때 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한 4% 정도 지금 D램 쪽에서 점유율은 상당히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재고 자체가 너무 많이 쌓이는 부분들 또 손익분기점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재고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를 하면서 감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한다고 말씀을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D램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재고 조정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DDR4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감산을 하겠다는 좀 세부 계획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 쪽에 있는 지금 화성 캠퍼스가 DDR4를 좀 이제 기반으로 한 범용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성 캠퍼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감산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DDR5가 DDR4보다는 고수익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라인을 좀 DDR4는 좀 줄이고 DDR5로 늘려가는 어떤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텔에서 나온 이제 CPU죠. 지금 지금 인텔에서 나온 CPU. 특히 이제 데이터 서버를 좀 어떻게 보면은 기용을 하고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래피어 사파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램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정도가 3, 4분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사용량이 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준비를 지금 삼성전자는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DR4를 지금 정리를 하고 DDR5로 넘어가는 좀 그러한 시점에서 DDR4를 감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수혜주들이 지금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바닥. 뭐 제가 볼 땐 2분기도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내년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바닥론으로 보시고 주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7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올 정도로 지금 어쨌든 수급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DDR4에서 5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감산과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은 지금이 바닥 그리고 3분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관련주의 주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FA님. 자, 미용 의료기기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주가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까? 좋게 보고 좋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의료기기가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미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특정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 대다수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율 자체가 상당 부분 높다고 하는 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더 나은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 MZ세대, 그 모든 분들에 대한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의 공급도 그리고 이에 따른 소모품도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매출을 자세히 뜯어다 보았을 때 국내보다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상당 부분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외 시장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기업들 대다수가 국내보다는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 그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업 기준으로는 10에서 15%면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높은 기업은 40% 이상 그리고 거의 절반까지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아직까지 해당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 아니라 여전히 고성장기에 놓여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들, 특히 섹터,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매출액의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이고 그와 상응한 주가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시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 가고 있는 섹터라고 하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섹터에 있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 주가도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꼭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 기기주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념인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지금 ISC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 사파이어 LPG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발개로 또 소켓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작년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85억 정도, 그 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7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다고 작년에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둔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켓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군이죠. 실리콘 지금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고객의 좀 확대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서버 쪽에 CPU 쪽에 대한 어떤 좀 레벨업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만 올해도 좀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또 R&D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비메모리 쪽에 어떻게 보면 전환을 좀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SC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포트폴리오에 전환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DDR5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 아주 아름답게 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좀 우상향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청원 FA님. 아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진단 시스템과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D와 3D 등 장비를 공급함에 따라 치과에서는 조금 더 나은 진료를 해줄 수 있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더 괜찮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모든 것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원활한 공급을 시장에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보다 국외 매출이 높습니다. 매출 비중은 국내가 대략 20%, 국외는 80% 정도 수준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국외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결국에는 매출액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략 11개 정도의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70개 정도의 딜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거기에 대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금처럼 매출액의 개선세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매출액은 2.5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의 4배가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응당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마련이긴 하나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더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의 측면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동사의 경우에는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나 판관비보다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변수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처럼 매출액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못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2%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 계속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소폭 하락하는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과 시장과 경영 환경 모두가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략 4만 5천 원을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